안녕하세요. 평안도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를 욕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고 예, 제 뒤를 받쳐주셨어요. 그래서 생방 뭐 매일매일 4시간 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꾸준히 했고 녹방 꾸준히 밤을 새더라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만큼 즐겁게 여러분한테 떠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생방할 때 어때요? 몇몇 사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만큼 저는 유튜브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한 해도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준 만큼 열심히 영상을 찍어 올릴게요. 특히 이제 이 표 디테일하게 좀 더 사실적이게 좀 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떤 거 들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온 거는 CPU 가성비 비교표 12월이라고 붙여놨는 거 들고 왔어요. 이거 미리 짜놨다가 그 12월 견적표 올릴 때 요번에 또 최근 날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뭐 순위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12월 버전이라기보다 1월 버전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1월달 되지 않을까요? 여튼 가성비 비교표 1월 버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 1월 버전의 변경점 및 특이사항을 살짝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3950X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11월 25일 정도에 판매를 시작했어요. 뭐 26일인가 25일인가 저도 판매 시작하자마자 3개를 구해왔는데요.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품의 멀티스레드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다 가격이 16코어 32스레드 제품치고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인텔 대비 말이에요. 한 1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해주고 제가 성능도 체크를 다 해놨으니까 최고의 렌더링 인코디 제품의 순위가 변경이 되겠죠. 3950X가 전 제품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500을 추가했어요. 이 3500 같은 경우에는 이 3500X와 뭐가 다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캐시 메모리라는 게 차이가 납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와 CPU 코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완충 역할. 이게 3500X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멀티스레드 성능이든 싱글스레드 성능이든 게이밍 성능이든 어느 정도 소폭 줄어든 게 보이고요. 특히 게이밍 성능에서 3500X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400F한테도 생각보다 큰 차이로 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큰 차이라는 게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게임에 따라 좀 달라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게임도 있고 한 10여 전 게임 평균을 내면 한 6% 7% 9400 대비 낮기도 하고요. 9500이나 9400 대비. 그래서 게임에서 분명히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가성비가 워낙 좋은 제품이라서 당연히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에슬런 200G가 단종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마 판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0G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라인업 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 클럭이 0.3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 10% 가까이 성능이 차이가 나요. 정확히 말하면 1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9%. 그래서 가격적으로 똑같고 대체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봤을 때 가격은 한 만원 정도 약간 높아졌거든요. 어차피 잘 안 사실 거예요. 저거 쓸 바에 제가 생각하는 2200G를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0X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니 얼마 떨어졌길래 큰 폭이라고 얘기하나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3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3만원이면 10% 가격이 거의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게 다 표에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1월 CPU 가성비 비교표를 보고 여러분이 견적을 직접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견적에도 이거 다 적용은 돼 있죠. 12월 견적에. 그래서 변경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더 이상 표에
이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정말 궁금하시면 이전표를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릴게요. 하이엔드 제품들부터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하이엔드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이제 8코어급이라고 생각해요. 8코어가 거의 최상위 제품에 가깝죠. 예, 그래서 3700X부터 집어넣고 하이엔드 제품을 넣었습니다. 물론 코어만 보는 건 아니고 가격적인 면도 보는 거예요. 40만원에 가까우면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잖아요. 약간 부담이 가는 CPU 가격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쯤 돼야 하이엔드라고 봐요. 그리고 2080Ti를 충분히 잘 받쳐주는 CPU들이기도 하고요. 3950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되었습니다. 멀티 성능이 3900하고 대비해도 엄청난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3900을 100% 쳤을 때는 뭐 한 2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겠죠. 얘 260%니까 이건 350%쯤. 실제적인 성능 차이는 한 30%도 뭐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16코어와 12코어의 멀티스레드 성능은 여러분이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작업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작업은 이제 영상 편집, 음향 편집 또는 뭐 인코더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방송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체감할 수가 있어요. 싱글 스레드밖에 안 쓰는 간단한 작업 같은 데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저처럼 영상 편집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CPU가 될 겁니다. 근데 가성비는 똥이에요. 구둥구둥 탈듯. 자, 3950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밑에는 살살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3900X가 어쩔 수 없이 렌더 인코 순위가 당연히 2등으로 떨어졌어요. 다만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하향이 이루어졌어요. 2-3만 정도 떨어졌잖아요. 안정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살만한 CPU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어차피 데스크탑 라인업에서는 대체할 제품이 없어요. 하이엔드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9900KS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품절에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살만한 가치 있나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 가성비도 3950에 비할 정도로 똥이고 실제로 게이밍 성능도 9900이나 9700 대비 별 차이가 없고 오버클럭도 사실 0.1 혹은 0.2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만한 값어치가 없으니까 없는 라인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버리세요. KS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대신 그냥 9900KF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900KF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가성비는 한 중간쯤으로 오지만 어쨌든 게이밍 성능은 최상위 제품입니다. 9900KS가 아주 소폭 좋아요. 얘네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134%, 135%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근데 9900K는 당연히 얘도 오버가 되니까 충분히 KS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밍 CPU 최상위 제품은 여전히 9900K, KF입니다. 9900 노말은 이런 제품이 있거나 하고 패스합시다. 왜? 더 비싸요. 9900K랑 K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뭐 가격이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다 보면 됩니다. 만원 차이 정도가 나요. 게이밍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 가성비 순위는 2위로 매우 뛰어난 편이고요. 9900이랑 비교해도 9700은 크게 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2080Ti 꽂았을 때 뭐 3% 정도 내외로 보통 프레임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 체감할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데다가 얘네는 이제 CPU 가격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발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9700K가 훨씬 시스템을 꾸미기에도 저렴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쿨링이나 케이스 같은 거 약간 낮춰서 살 수 있으니까요. 가성비 좋은 게이밍 머신을 생각한다면 하이엔드급에서는 9700K나 KF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9700이 약간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네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게이밍 성능 똑같이 33% 정도 차이 나죠. 근데 가격 차이는 얼마예요? 만원밖에 차이 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뭐 8,000원 차이네요. 이 8,000원 차이로 굳이 오버가 되지 않나요? 9700F를 사신다고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분명히 가성비가 더 좋게 눈에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워낙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9700KF를 추천드립니다. 9700은 B360하고 넣어서 꽂아 쓸 수 있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B360 대부분 보드에서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못 받쳐주고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보드가 두 가지 정도만 이거를 받쳐줘요. 그래서 어차피 Z 시리즈로 넘어갈 거면 9700K가 낫겠죠? 3800X가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와 이거 살만한 거 아니에요 하신 분들 워낙 많은데 안 살만해요.
일단 게이밍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멀티 성능은 소폭 더 좋은 게, 분명히 벤치에서 찍히겠지만, 메리트? 3800X 내린 만큼 3700X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모든 면에서 1위, 하이엔드 CPU 중에서 뭐 게이밍, 렌더링, 코딩, 하이엔드 게이밍 전부 다 최고의 가성비를 보이는 놈은 3700X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3만 원 내린 게 신의 한 수예요. 이번 달은 그냥 3700X로 대동단결 해도 될 정도입니다. 게이밍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차이 크지 않거든요. 9700하고 비교하면 한 5% 차이 날 거고, 9900하고 비교해야 10%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새 제품을 산다 생각했을 때는 순수 게이밍 용도는 9700을 볼 거고, 그리고 약간의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게임을 할 때 혹은 미래를 볼 때는 3700X를 볼 것 같습니다. 자, 하이엔드 CPU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CPU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퍼포먼스는 제가 보기에는 6코어급에서 충분히 오버가 되고 IPC가 높은 애들이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6코어 12스레드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 8600, 9600, 뭐 3600 이런 애들 여기 들어가요. 가격대는 20만원대인 애들. 물론 뭐 8700하고 8600이 가격이 이상한데 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품질이라서 가격이 이상한가요? 거의 단종이나 품절 수준이라서. 그래서 8700하고 8600은 그냥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이 가격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걸 봐야 되겠죠. 8700 빼고 보면은 어차피 1, 2, 3등 할 수 있는 게 96, 36, 36밖에, 36X밖에 없습니다. 자, 1등은 3600입니다. 3600은 사실 전체 라인업에서 가성비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사실 가성비가 좋은 올해 최고의 가성비 CPU로 뽑히기도 합니다. 왜? 이 정도면 되면은 2080이든 2070이든 충분히 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다 가격적으로 20만원 초에 속하고 있으니까 22만원 정도밖에 안 하죠. 렌더 인코딩도 쓸만, 게이밍 쓸만, 하이엔드 게이밍 쓸만, 모든 면에서 진짜 욕할 게 없는 CPU입니다. 물론 3500X와 워낙 성능이 격차가 좁다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 3500X 같은 경우는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3600한테 분명히 밀리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소 프레임 방어율이 달라요. 그래서 좀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 꽂을 거면은 3500X보다는 그래도 3700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2070 슈퍼까지는 둘이 워낙 격차가 적다 보니까 3500X 가는 것도 괜찮은데, 2080 Ti 이런 걸 본다, 아니면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짓을 조금이라도 한다, 아니 난 최소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3600을 강력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9600K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써요? 여러분이 오버클럭을 잘한다고 할 때, 이 9600K 같은 경우는 특히 9세대 게임이죠. 코어 숫자를 적게 쓰는 어떤 게 있나요? 와우, 뭐 여러분 좋아하는 옛날 게임 중에서 뭐 아이언도 있을 거고, 뭐 불소도 있을 거고, 혹은 배틀 그라운드, 얘도 6코어까지 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국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애들이 대부분 다, 아 국내 해외 좀 예전 온라인 게임들, 그런 게임들이 6코어 미만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CPU를 오버클럭했으면은 3600을 씹어먹을 수 있어요. 물론 최신 온라인 게임이나 최신 스팀 게임에서는 뭐 16스레드까지 쓰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3600이 더 유리한 걸 볼 때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출시된 9게임에서는 이제 9600K가 오버클럭하면은 3600을 씹어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살만해요. 순수 게이밍 용도다 9600K 사고 오버클럭을 하고요. 물론 보드값이 다소 상승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똥이에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죠. 네, 9600K가 가성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보드값에서 한 5, 6만원 이상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Z보드 쓰려면요. 3600이 A320EX에도 꽂히는 수준이니까, 아니면 B450 제가 뭐 중간 라인업 애들한테도. 그래서 가성비만 보면은 9600이 별로 좋지 않지만, 순수하게 게임을 좀 더 조금이라도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쓰고 싶으면 9600K도 추천할 만하다는 거죠. 3600X가 가격이 또 내렸다고 은근슬쩍 이거 어떻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내려도 그래도 분명한 가격 차이는 존재하고요. 얘네 둘이는 보시다시피 게임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멀티 싱글 성능도 워낙 근접해 있기 때문에 3600X가 딱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특히 초기 주차 떨이 하는 제품, 그래서 막
2만원, 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600이랑. 걔네들 추가 오버도 안 되고 PBO도 잘 안 터져요. 차라리 그냥 3600 쓰세요. 여튼 이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3600 혹은 9600K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메인스트림. 여러분이 보통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사는 라인업이에요. 이 메인스트림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6호급이면은 충분히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만원 중반에서 한 20만원대에 포진해 있는 제품입니다. 20만원 이하. 넘는 놈이 몇 놈 있긴 한데 얘네들은 제껴놓고 생각합시다. 일단 3500이 아주 뛰어난 게이밍 가성비를 보이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얘기할게요. 가격이 정말 공격적입니다. 처음 나올 때 16만원이라서 내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14만원이에요. 2만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사지 말라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2만원 정도만 내리면은 그래도 살만한 제품이 될 거다. 적어도 만원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14만 4천원이에요. 최저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진짜 가성비로 딴 걸 다 씹어 먹습니다. 물론 절대 성능에서는 3500이나 9400한테 집니다. 특히 9400이 또 3500X보다도 약간 더 낫고요. 이거 두 개 비교하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7% 차이면은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 가격 차이가 2만원 싸니까 사실상 가격 차이에서 20% 가까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적게 잡아서 15%는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20%는 좀 오버한 거고 한 15%쯤 나겠네요. 그것 때문에 가성비 1위는 3500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라이젠 5 3500 같은 경우는 A320 보드에서도 메모리 오버클럭 3600이 매우 쉽게 들어갑니다. 삼성 최신주차 C다이 기준으로. 그 경우는 9400F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9400F를 아그작 씹어먹는 거예요. 그냥 노말로 써도 가성비는 좋은데 램업을 할 줄 아신다면 9400을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오버클럭 할 줄 모르신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여전히 9400F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가성비 2등. 그래서 1바따로 3500 보시고 2바따로 9400F 보시면 됩니다. 내가 컴퓨터 좀 할 줄 안다. 3500. 나는 잘 모른다. 9400. 노말라서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쓸 거고 램오버를 꼭 할 것이다 하신 분들은 3500X가 좋습니다. 이 3500X는 램오버를 하면은 평균 프레임이 한 5% 정도는 9400F와 벌어져요. 3500은 램오버 해야 9400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이 3500X는 램오버를 해버리면 9600 까지도 충분히 따라갈 정도로 성능이 대폭 게이밍 성능이 상향이 돼요. 그래서 이 3500X는 약간 더 비싼 가격이지만 램오버를 각 잡고 하실 분들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0X가 꽤나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저번 달 대비해서 4만원 내렸습니다. 이제 떨이를 하는 거예요. 2세대 AMD 관계자 말로 듣기에는 슬슬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답니다. 얼마 안 남았대요.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거의 다 끝낸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소매상이나 도매상에 갖고 있는 또는 총판이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다 떨어뜨리려고. 왜? 6월 7월 되면 내년 새 제품 나올 테니까 그 전에 다 소모하려고 가격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멀티 스레드 성능비가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1100원. 여러분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저렴하게 쓰고 싶은 제품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저렴하고 고성능. 그거 빼고는 이제 쳐다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9500, 뭐 9600, 8400 다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 메인스트림은 요 세 제품 우선으로 보시고 작업하시는 분만 2700X까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트리 플러스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을 하기에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엔트리급에 가까운 애들, 20만원이 하지 않는 10만원 중반대에 가까운 애들 혹은 10만원 초, 10만원도 안 한 애들 모아놓은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 예산이 좀 빡빡하고 게이밍을 좀 즐기고 싶다 혹은 캐주얼하게 즐기신다 또는 뭐 영상 감상용, 가정용 그 HD PC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MD가 좀 가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2600원에 쌌기 때문에 더 내려가진 못했어요. 2700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떨어뜨렸는지 가격 하락이 아예 없고요. 2600X는 아직 조금 남았는지 또 한 2만원 내렸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AMD는 다 내리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인텔은 CPU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AMD는 다 내리고 있다고요. 2세대는 진짜 떨이 중이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2600의 가성비는 진짜 굿굿합니다. 뭐에? 인코딩 렌더링에. 진짜 굿굿. 이 가성비가 1000원도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전 제품 중에서 이거보다 멀티 성능,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괜찮죠? 어쨌든 보시면은 여러분이 주로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시고 멀티코어 잘 지원한, 그리고 가성비를 찾고 싶고 거기에다가 다른 작업 용도로도 사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2600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9100F 한번 찾아보세요. 9100F가 게이밍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물론 뭐 2080, 뭐 2070, 2060 쓰기에는 좀 부족한데 1660 슈퍼, 1650, RX570 이런 거 쓰기에는 진짜 게이밍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서 이거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10만원도 안 해요. 여기 라인업에는 딱 두 개 정도밖에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2600을 보든지 9100F를 보든지. 애매모호하게 내장 그래픽 때문에 뭐 3400을 간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2400을 간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9100 사고 1030 써도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돈도 얼마 차이 없을 거고요. 이건 좀 더 내려야 돼요. 얘네들은 뭐 다른 거는 더 할 말 없죠. 뭐 내장 그래픽 들어가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싼 9100, 8100 얘네들은 노답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만한 제품은 딱 두 개로 추가하게 되겠네요. 9100F에 2600. 마지막 진짜 로우엔드 아니면 엔트리 사무용도로 사용할 만한 애들,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G가 사라지고 3000G가 추가가 되었고요. 펜티엄 골드가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에슬런보다 조금 더 좋은 게이밍 성능. 근데 이거 게임용도로 어차피 못 써요. 의미 없어요. 결국 그냥 뭐 싱글하고 멀티 성능을 봐야 되는데, 아, 업체한테 치라고 합니다. 이거 둘 중에 사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에슬런 300G 살 것 같은데 오늘 물어보신 분 있더라고요. 펜티엄 골드 지금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그러는데 이 두 놈 다 별로 안 살만해요. 솔직한 말로 2코어 4스레드는 요새는 사무용도로 쓰기에도 약간 부적합합니다. 순수 사무용도 쓰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뭐 보통 이런 작업하면서 옆에 뭐 영상 하나 띄워놓거나 인터넷 참 몇 개 안 띄워나요? 그리고 단순 엑셀을 하더라도 두세 개 띄워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도컨, 고스트컨 아니면은 뭐 사무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2200G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2200G도 사실 이제 마지막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마지막 물량이니까 곧 있으면 이제 3200G로 대처되면서 3200G 가격이 내려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사무용도 약간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오른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2200G가 좋으니까 40분도 빨리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AMD 관계자한테 들은 내용이라서 요번이 마지막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그렇게 그 하이엔드부터 가장 밑인 로우엔드까지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총평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엔드 총평가.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1위는 3700X, 절대적인 성능 1위는 3950X가 차지했습니다. 게임의 성능 말고요. 작업의 절대적인 성능 1위요. 3700X의 가격 하락폭이 3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3만원 넘어가지 않네요. 27,000원. 그래서 그전에도 가성비가 좋았는데 더더욱 좋아져서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선택이 되었어요. 계산이 그냥 뚜둥긴 거니까. 그리고 게이밍 CPU 가성비 1위도 3700X가 됐으니까 종합 1위가 된 거죠. 다만 순수 게이밍에서는 여전히 9700KF를 추천드립니다. 9900은 사실 요새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가까운데 400대 게이밍 CPU를 포함해서 본체를 짜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9900도 한번 쳐다볼 만한 것 같아요. 300만원대 2080 Ti 넣고 짜시는 분들은 역시 9700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에서는
3,900이든 3,950이든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요 3,900도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어서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괜찮죠? 예. 이렇다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퍼포먼스 CPU. 얘네들은 모든 면에서 가성비 1위. 이것도 또 AMD가 차지했네요. 제가 이거 뭐 사실 이건 수치로 다 나오는 거라서 AMD를 특별히 좋아해서 AMD를 1위다 이런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저번 달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번 달에는 여기 가성비 1위에 AMD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3700이 안 들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AMD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 때문에 인텔은 오히려 성수기라고 조금 오르기도 했고요. 모든 면의 가성비 1위, 퍼포먼스에서도 3600이 차지하는 바람에 AMD는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3600X도 나쁘지 않으나 워낙 성능 편차가 적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3600을 빼고 여러분이 국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9600K는 여전히 살만한 제품입니다. 다만 가성비는 메인보드 때문에 다소 떨어져요. 특히 오버클럭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퍼포먼스도 추격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인스트림 CPU 같은 경우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2700X, 얘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2700X는 진짜 무섭게 떨어졌어요. 42,000원 떨어졌습니다. 20만원대에 42,000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세대에 끝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밍 가성비 1위는 제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은 좀 처지나 3500이 차지했습니다. 얘는 절대적인 성능이 좀 처지기 때문에 꼭 메모리 오버, 아시겠죠? 꼭 메모리 오버 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를 안 하고 쓰실 분들은 9400F 쓰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9400F는 H310VD 꽂았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를 좀 더 각잡고 할 거고, 좀 더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2060 슈퍼 혹은 QHD에서 뭐 2070 슈퍼 이런 것도 생각한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3500X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엔트리 플러스 메인스트림. 요놈들은 살만한 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2600이 멀티 작업 및 고사양 게이밍에서 유리하고요. 그리고 순수 게이밍만 보자면 모든 제품 중에서 9100F가 가성비가 좋긴 했다. 다만 절대적인 성능이 부족하니까 얘는 1660 슈퍼 정도 꽂았을 때 그때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RX570, 1650 슈퍼요. 일반적으로 1660 슈퍼까지 간다고 하면 저는 9400을 넘어가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1660까지가 대충 마지노선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꼭 필요하고 좀 더 빠릿한 CPU를 원하시면 9100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가성비가 워낙 애매해서 인텔로 가야 되고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한번 사무용도로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로우엔드 엔트리 모델들. 얘들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있는 거 빼고는 의미가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고수도 표덕컴 아니면은 뭐 간단한 영화 관상용 HTPC 작게 만들 때 그럴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가장 좋은 제품은 2200G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량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구입하실 거면 빨리 구입하시고,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3200G 가격이 내린 걸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CPU 가성비 비교편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나요? 제가 왜 12월 견적표를 그렇게 짰는지 이해가 가셨죠? 저는 늘 데이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견적을 짜진 않습니다. 믿음이 가나요? 자, 믿음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해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물론 두 번씩 누르지 말고요. 여튼 말이 막 꼬이네. 새해가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연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빠이빠이.